간단하게 지금 냉장고에 남은 게 계란밖에 없어가지고 계란이랑 밥이랑 간장 해가지고 비벼먹고. 기름한 숟갈 하세요. 마법의 기름이다. 아, 냄새 보소. 요즘 요리가 매우 늘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김이 있잖아. 아침밥을 먹고 있고 오늘은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미술관에 갈 거예요. 근데 아직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냥 보고 오자 오늘. 눈으로만 눈팅. Highly gifted, my jacket's thrifty. Watch me get a pattern shifted, just acting different. Living in my minutes, I'm catalytic. That's why they love to jack the style like it's on a Civic. I will never pull the strings like an oligarch. I do my dance at the club with the lonely hearts. Watching all these little men try and be Bonaparte. And make the rest of us with their broken parts. Despite evil, I love people. Put your hands in the air if you're bipedal. Yeah, if life is a film, you need five sequels. Trying to put my thread through the plot like a fine needle. All of these lines equal proof that I live alone. Got the benefit of time to deliver flows. Eating creamy peanut butter, baby, I live the bowl. 지금 저희가 가는 미술관이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래요. 아, 그래? 그 정도로 규모가 크고 여기 박물관을 제대로 둘러보려면 4일은 시간을 두고 매일매일 와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오늘만 할게요. 또 가고 싶을진 모르겠지만 가봐야 알겠지. 근데 진짜 규모가 엄청나대. 가서 전망대부터 가보자. New cards, new deck, new life. King of Cups, he comes up right. Always, all days, all nights. See, do I, do I, do. 줄이 진짜 길고 박물관이 정말 크네요. 역시 세계 3대 미술관. 여기 미술관 이름이 뭐라고? 메트로폴리탄. 아. 우리 어디부터 볼까? 이집트부터 팔까? 아니 고구부터 파? 이집트부터 파. 이집트 오케이. 어디가 여기 박물관들은 너무 좋은 게 모마도 그랬고 여기 메트로폴리탄도 옷을 맡길 수가 있어요. 사실 겨울에는 실내에 들어왔을 때 이 패딩 들고 다니는 것도 일이잖아요. 무료로 맡길 수 있답니다. 그 이집트 신전 보러 가자. 그게 제일 핫한 거거든? 이건 신전 아니야 이게? 아 그런가? 지금 여기 이 미술관에서 제일 볼만한 거? 아무튼 가장 유명한 게 이집트 신전이에요. 근데 그 신전을 이집트에서 직접 미국한테 선물로 줬대. 보통은 사실 되게 서부 열강 국가들이 힘없는 나라들의 유적 같은 거를 많이 훔쳐오잖아. 약탈해오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미술관은 되게 정당하게 유적을 가져오는 미술관으로 유명하대요. 얘가. 그러니까 막 약탈해온 거를 전시해놓는 미술관이 아닌 거지. 근데 제가 나일강이 수몰돼가지고 그랬나? 그때 유적지들이 많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미국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이집트가 고맙다면서 신전을 미국에 기부를 했는데 기증을 했는데 미국에 수많은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그 박물관들에서 다 그 신전을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막 어필을 했는데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이 신전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오게 되었다. 가보면은 나일강을 표현해놓고 신전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공간 자체가 신전을 위한 공간처럼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여기인 건 맞아? 그 신전이? 몰라. 그냥 가보는 거지. 근데 우리 지도도 안 가져왔어 생각해보면. 지금 저희가 이 구멍으로 들어왔는데 이 구멍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길래 들어왔어요. 뭐가 있을까? 지금 벽화 같은 건 보이거든요? 우와 이게 다야. 주류 박물관 이런 건 없니?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영화에서 박물관이 살아있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 유물들이. 이게 고대 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아까 제가 말한 그 신전. 이 물이 나일강을 상징하는 거래. 아, 진짜 예쁘다. 멋있다. 너무 신기한 게 저는 분명히 미국에 왔는데 이집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집트 박물관인데 그냥 난 이집트에 온 기분이 막 드는 게, 나 진짜 관심이 없는데 이런 박물관에, 여기는 너무 멋있다. 그리고 저 밖에 보이는 게 센트럴파크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센트럴파크가 밖에 보이고요. 창이 엄청 커요. 층고가 높고 이 배경 사이로 나일강이 흐르고 중심에는 이집트 신전을 옮겨두었다. 아마 얘네를 선물로 준 걸 텐데, 이집트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이 신전을 위한 이 장소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평소에 사후 세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근데 사후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죽음에 관심이 있는 거지. 사후 세계는 죽음 이후에도 나의 어떤 정신과 영혼이 살아있다, 이어진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관심이 많았잖아.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도 다시 태어난다, 뭐 영혼 다시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서 시작한 것들이 미라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사실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다시 태어난다면 사람들이 너는 뭘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질문을 가끔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날래? 이렇게 물었을 때 항상 대답하던 게 있었어요. 나는 돌로도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이번 생은 이번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 그만 태어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모습으로 또 태어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재밌는 것 같아,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게. 옛날엔 좀 고통스러웠어 뭔가. 사는 게? 사는 게 고통스럽다기보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는 인생 무상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냥 가루가 되어 돌아갈 일 막 이런 염세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되게 시시각각 다른 곳을 돌아다니잖아. 그냥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게 참 다양한 재미가 있구나, 다양하게 살아보는 맛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살지만 한 5년 후에는 또 다른 걸 하면서 살아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카멜레온처럼 내 모습을 좀 바꿔가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 전에는 야, 내 인생 이제 평생 여기서 월급만 받다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 근데 지금은 좀 창조 경제에 지금은 좀 창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디 생각하세요? 아, 좋아요. 네.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옛날에는 너로 태어나서 나를 만나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바뀌었죠. 다시 한번 나로 태어나야겠다. 아, 똑같은 너로? 똑같은 너로 태어나서 저를 만날 겁니까? 아, 당신도 당연히 만나는 거. 그만 만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지금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사후 세계를 더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현생이 좀 영원했으면 좋겠는, 그게 약간 중국인들이 그런 거였나? 진시황이 좀 그러지 않았나? 아, 불사조? 불로초. 어. 그래서 진시황이 막 불로초 막 찾아서 그 먹고 막 그랬잖아. 아, 그러네. 난 그런 삶이 요즘엔 더 생각나더라고. 다음 생을 별로 생각 안 들고 그냥 이 생을 조금 더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 죽고 싶지 않구나. 바뀌었습니다. 맞아. 그런 거 같아. 근데 너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제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가 했던 얘기가 떠올랐어. 기안84가 이제 마흔이 접어든 거야.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을 넘어가면서. 근데 유독 슬퍼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한 기안84는 되게 그런 거 개의치 않아 할 것 같잖아. 근데 기안84는 언제나 그 청춘에 대한 갈망이 깊었대.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대상들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었고, 그 청춘을 자기가 항상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청춘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퍼하더라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짧고 굵게 살다가 인생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먹고 나니까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그게
저도 그래요. 저 예전에 청춘이 전부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청춘일 때 정말 열심히 놀자라는 생각으로 엄마랑 진짜 많이 부딪혀가면서 밖에 나돌아다녔거든요. 청춘이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막 술 먹고 클럽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진짜 많이 혼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내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제 청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말한 청춘은 클럽인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젊었을 때 놀 만큼 놀았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아직도 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젊게 살다가 한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못 가눌 때쯤이 되기 전에는 나 스스로 안락사를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의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죽은 만큼은 내가 선택해서 가고 싶다. 죽는 순간은 그래서 나의 그 죽음을 한 60살로 설정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술을 끊어야겠지. 네, 사실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이 청춘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자기 나이의 시속만큼 시간이 흘러간다고. 10살짜리는 시속 10km로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이 들고 50살이 되면 시속 50km인 양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고. 시간이 조금만 느리게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 이유가 뭔지 알아? 새로운 경험이 없기 때문이래. 어린아이들은 진짜 매번 매 순간이 새로운 경험들이잖아. 근데 나이가 들수록 새롭게 경험하는 게 적기 때문에 시간이 내가 1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거 10살짜리가 1년 동안 경험하는 게 있고 30, 40대가 1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그 다양성이 있잖아. 근데 그 다양성이 워낙 적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런 거야. 왜냐하면 내가 특별히 새롭게 뭔가를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지. 반복되는 일상일수록 결국 돌이켜봤을 때 언제 한 달에 이렇게 갔어 싶고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갈 때는 그 일주일의 하루하루가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짧은 순간이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 되게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올해 막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 하고 할 때는 시간이 진짜 천천히 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 맞아. 조금 더 새로운 걸 접하는 거지. 계속 뭔가 새로운 장소나 환경이 바뀌니까. 근데 여기 장소가 너무 좋다. 확실히 공간이 주는 힘은 위대하다. 그래서 내가 집에 집착하는 거야. 막 조금이라도 사실 외식은 좀 덜하고 집밥을 해먹더라도 집에다가 돈을 조금 많이 쓰고 싶은 이유는 그 공간이 주는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젠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죠? 프로포즈다. 너무 낭만적이다. 신선 앞에서 프로포즈 한 거잖아. I risk it all. I played it safe. And it don't matter, the outcome stays the same. Nothing lost, nothing gained. I could just use a change. 여기는 그냥 미술관 자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규모가 그리고 이 통창이 약간 온실인 것 같아. 근데 그냥 여기 안에 산책을 오는 느낌? 이 작품 하나하나는 사실 내가 모르지만 이 공간 안에 있는 나 그 만족감이 진짜 walked away from both feeling worse disappointed and ashamed man I could use a change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만났네. 로댕. 이거는 진짜 책에서 진짜 많이 본 건데 생각보다 되게 조그맣다. But I could use a change a little up a little down A little lost, a little found A little hope, a little doubt And I may be wrong But I wanna believe Change is somewhere In between 한 3시간
1시간 정도 봤나봐. 꽤 오래 봤다. 원래 미술관 가면은 한번 이렇게 스캔한 다음에 나오거든요. 지금 너무 당이 떨어져가지고 레벤쿠키라고 얼마 전에 먹은 쿠키, 엊그제 먹은 쿠키인데 그거 먹고 장을 보러 갈 거예요. 오늘 약간 되게 두툼하고 좋은 소고기 사다가 스테이크 먹으려고. 예술품이네. 그게 예술품. 예술이야. 그것도 예술입니다. 하나의 예술이에요. 일단 쿠키 먹으러 갑시다. 무슨 쿠키 먹을 거야? 나는 초코 월넛. 당신은요? 당근 머핀. 당근 머핀? 왜요?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럼 뭐 먹을까요? 쿠키 먹어요. 당신이 두 개 골라요? 네. 그 대답이 듣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쿠키가 하나의 오불이거든요. 근데 오불이면은 뭐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요만한 쿠키 하나의 오불이니까. 근데 한 입을 먹으면 모든 게 이해가 가는 그런 맛이에요. 10불이라고 해도 솔직히 사람들이 먹을 것 같아요. 뭐가 맛있다. 당춘잔데. 꼭 드세요. 르벤쿠키. 나는 뉴욕을 떠나면 이 르벤쿠키를 못 먹어서 슬플 것 같아. 그 정도로 정말 맛있으니까 뉴욕에 오신다면 꼭 들러보세요. 가장 첫 번째 있는 쿠키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드셔야 그 안에 있는 촉촉할 때 그 보존된 느낌을 오롯이 다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촉촉한데 초콜릿이 막 이렇게 흘러내린다니까? 이제 홀푸드 마켓 가가지고 스테이크용 고기랑 이것저것 장 봐가지고 오늘 조금 수제 맥주가 땡겨가지고 수제 맥주를 조금 종류별로 하나씩 사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희 술 끊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까? 그러니까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자. 그거는 약이야, 술은. 근데 오, 이게 와, 진짜 크다.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카트 에스컬레이터가 따로 있어. 진짜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거 같아. 팻 타이어 이것도 되게 이거 구독자분이 추천해 맛있다고 했어. 와우. 이거 들고 30분 걸어갈 수 있겠지? 그릭 요거트도 6.5불 뭘로 이런 거 어때요? Yes. 저희가 내일모레 스테이크집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끼리 구워 먹어보고 그 스테이크집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일단 우리끼리 한번 해먹어봐야 그 비교분이 생기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샀다. 많이 안 샀는데 얼마나 올까? 딱 60불 나왔네? 집이. 오늘 사온 고기가 요거거든요? 우리가 600g 샀네. 600g에 26불. 100g에 5,500원. 진짜 싼 거야. 우리 한국에서 이 정도는 100g에 못해도 한 10,000원 할 텐데. 고기가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고기는 참 예쁘게 생겼어. 좀 미안하다. 파스타에 스테이크라서 자, 파스타를 준비해보자. 근데 오늘 뮤지엄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르벤쿠키 먹은 거 밖에 기억이 안 나. 뮤지엄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냥 나는 그 신전 있지? 거기가 너무 멋있었어. 거기서 뭘 특별히 뭘 봤다는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 이게 박물관을 확실히 좋아하는 사람이 가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런 타입이 아니다 보니 그냥 경험 삼아 괜찮았다 그런 거죠. 와, 이 두께. 내가 먹어본 소고기 중에 제일 두꺼운 것 같아. 와. 예전에는 저는 양파를 썰어가지고 구워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슬라이스한 양파 있잖아요. 얘를 통에 넣은 다음에 식초를 부어.
그거를 그냥 생으로 식초 부은 양파를 생으로 먹는 게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 맥주는 팻 타이어 뚱뚱한 타이어 이것도 구독자분이 댓글로 추천해 주신 맥주예요. 궁금하다. 야. 짠. 와. 맛있다 이거. 아, 맛있다 이거. 와 이거 맛있네. 카스나 이런 청량한 라거 느낌에 조금 더 고급진 향을 더한 느낌입니다. 좀 말이 애매했네. 아무튼 알리올리오랑. 우와. 달라? 너무 맛있다. 아, 그 정도야? 고기가 좋은 거지, 일단. 진짜 고소하고 우리가 사실 이런 두꺼운 스테이크 많이 먹어봤잖아.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거 그냥 나가서 10만 원 넘게 주고 팔아도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먹을 맛이야. 어, 그래? 고기가 좋은 부위야. 제일 비싼 부위야. 이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저희가 사는 리바이 스테이크거든요. 맛있지? 아, 아니 이게 썰릴 때부터 좀 뭔가 고기가 부들부들 썰린다고 해야 되나? 제가 여러분 알리올리오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저의 쭈뚜끼 딱 유일하게 하나 할 수 있는 요리 알리올리오였어요. 진짜 잘하는 요리. 이태리랑 미국이 만났어 지금. 진짜 맛있다. 내가 했지만 너무 궁금한 게 피터루거 스테이크라고 뉴욕에서 정말 유명한 뉴욕 3대 스테이크 집 중에 하나인 곳을 저희가 예약을 했거든요. 다음 주에 갈 건데 그렇게 맛있다는데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해. 거기는 사실 비싸요. 아마 둘이서 먹으면 진짜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양껏 먹으면 30만 원 나올 것이고. 아 근데 이거보다 더 맛있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와인이랑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 와인이 여기 있죠. 탑. 아, 진짜 술 마시는 즐거움이란. 고기 먹고 와인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와.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냥 박물관에 가서 좋았던 게 내가 막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보지만 그 문화적 소양을 갖춘다는 느낌? 좀 나 약간 지식인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 공간을 돌아다니는 나. 그 요가할 때 느낌처럼. 좋은 데에서 막 요가하고 그럴 때 느꼈던 것처럼 그 공간이 주는 힘을 느꼈고 정말 멋있게 통창으로 친구가 높은 곳에서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서 작품을 감상을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작가가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잘 모르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슥슥 지나쳐 갔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 그림을 그렸을까가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작가의 그림을 봤을 때 이건 뭔가 이 그림이 슬퍼 보여. 이 작가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이 화가는. 왜냐면 또 그 옛날에는 참 사연이 많았잖아요. 되게 기구한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랬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뉴욕에서의 생활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아직 어디로 갈지 아직도 안 정했습니다. 언젠간 정한다면 공유를 할게요. 안녕. Been at it already, had my tarot read. Things are looking up for me, that's what my tarot said. Been pumping out pheromones and wearing red. Young Jerry Lawler, a king, but they're not aware of it. $40 is show money, that's what they stole from me. Blow it all bone, then guess I roll funny. Go find me a snow bunny, ask if this cold world's making the nose runny. She melted.